네, 굿모닝뷰의 김예술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와 현재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SM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등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한 달 안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수만 대주주의 SM 지분율은 18% 규모인데요. 카카오가 9%를 확보하는 유상증자 이후에는 지분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하이브가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모두 인수한다면 카카오를 제치고 1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어제 하이브는 미국의 힙합 레이블을 3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는데요. 시장에서도 이들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또 앞으로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하는 업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도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2021년 네이버는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 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면서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네이버의 소식도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그룹이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바로 두산밥캣을 비롯한 핵심 계열사가 실적을 견인한 건데요. 두산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2%가량이 늘어난 1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가 성장하면서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룹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대규모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모두 회복하게 됐습니다. 주요 계열사들 탄탄한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세대 에너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면서 실적과 수주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두산 밥캔 역시도 북미 지역의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실적을 크게 개선했는데요.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다시 달성한 이 두산의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농심입니다. 농심이 사상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2분기 실적을 드디어 극복하게 됐는데요. 농심의 지난해 매출은 3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17% 이상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1천억 원이 늘어서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농심은 해외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고요. 또 미국의 이 라면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북미 지역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농심뿐만 아니라 롯데제과와 SPC 삼립 그리고 오뚜기 역시도 매출 3조를 새롭게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달성한 이 농심의 소식과 함께 국내 식품 업체들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